안녕하십니까. 홈런드 베이스볼의 김규열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스로링을 하실 때 상하체의 꼬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첫 번째로는 꼬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움직이면서 워킹 스로링을 통해서 움직이면서 꼬임을 줘서 더 강하게 공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자, 일단 상체의 꼬임에 대해서 일단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드릴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첫 번째로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려줍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렇게 무릎을 핀 상태로 이렇게 뻣뻣하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살짝 무릎을 구부려 주시면서 요 골반 쪽으로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잡은 상태에서 자, 여기 90도로 공을 잡고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똑같이 90도로 잡아서 팔을 견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던지고자 하는 방향으로 몸통을 틀게 됩니다. 그대로.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팔이 앞으로 딸려오지 않도록 최대한 뒤에서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잡은 상태에서 자, 이렇게 이 자세가 나오게 되면 하체는 앞을 보고 있고 상체는 꼬임으로써 이쪽 옆구리 골반 쪽이 꼬이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이 꼬임을 느끼는 그 순간에 앞으로 다시 천천히 어깨 넓이로 벌리고 무릎을 구겨줍니다. 또 보여주시죠? 자, 기본기라고 해서 이걸 무시하고 그냥 던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대부분 엘리트 학생도 그렇고 사회인분들도 그렇고 이 꼬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상체가 열린 상태에서 그냥 팔로만 이렇게 던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자기가 쓸 수 있는 에너지의 반의 반도 못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몸통 에너지 꼬임을 통해서 에너지를 회전력을 만들어내는 이 훈련을 해주시면 지금보다도 더 강력하게 공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릎을 구긴 상태에서 90도, 왼쪽 팔꿈치와 90도, 오른쪽 팔꿈치와 90도 해서 그대로 왼쪽 팔꿈치가 던지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틀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하체는 앞에 보고 있고 상체는 옆으로 틀면서 꼬임을 주는 거죠. 꼬임을 준 상태에서 두 번째 포인트는 손이 앞으로 딸려가지 않게 최대한 뒤에서 잡아놓는 거예요. 잡아 대서 이 꼬임을 풀어주면서 그 에너지로 자, 던지게 되면 팔에 힘을 들이지 않고도 이 꼬임을 통해서만 자, 꼬여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려는 에너지가 만들어지겠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냥 앞으로 풀어주게 됩니다. 두 번째 드릴을 알려드리자면, 자, 똑같이 아까처럼 어깨 넓이에서 벌린 상태에서 오른발을 앞으로 살짝 빼줍니다. 이 상태에서 똑같이 드릴을 넣어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충분히 골반으로 꼬여진 몸통의 꼬임으로써 생기는 회전력으로 내가 공 던지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싶으시면, 그때는 이제 하체를 이용해서 중심 이동을 통한 에너지를 만들고 거기에 상체의 꼬임을 통해서 던질 수 있는 스로링을 연습하는 장면을. 자, 여기서 포인트는 똑같습니다. 상체는 90도로 앉은 상태에서 왼발부터 나가시는 거예요. 왼발 나가고 오른발 나갈 때 아까 두 번째 동작에서 알렸던 동작을 응용하시는 거죠. 풀어주시는 거죠. 다시 왼발 오른발 이 상태에서 왼발 나가면서 꼬임을 이용해서 왼발 와주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앞으로. 자, 충분히 익숙해졌다면 이 꼬임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오른발에 마지막에 쭉 가볍게 밀어주는 에너지를 더욱더 보태주신다면 팔에 힘을 들이지 않고서도 정확하고 강력한 공을 던질 수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발 오른발 꼬고 앞으로. 자, 오늘은 그래서 사라인이나 뭐 모든 엘리트 선수들도 던지는 거 보게 되면 상하체 꼬임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고 팔로만 이렇게 던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이렇게 상체와 하체의 꼬임을 통해서 던지는 스로잉을 연구를 하신다면 앞으로 더욱더 발전된 야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